달팽이가 느릿느릿 축대 위로 올라간다. 가을 하늘 뭉개구름이 모양을 바꿔가며 흐른다. 리어커의 낡은 장롱 하나, 라디오 하나, 소미불 별별 살림살이 털털대는 리어커. 어두운 방한 칸자를 지우네. 천천히 짐을 옮긴다. 힘없이 터벅터벅 어린 나는 졸린 척 소미불 위에서 잠이 들었네. 리어커의 낡은 장롱 하나, 라디오 하나, 소미불 별별 살림살이 털털대는 리어커. 소미불 별별 살림살이 털털대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도 또 우여곡절 끝에 예. 시간이 6시 10시. 예. 제 시간이 아직 그 설정이 잘못돼서 아직도 미국 시간으로 나와요. 오전 6시 18분으로. 예. 그럼 여기 10시 18분인데. 예.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어렵게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돈의 라이브통 김세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에 왔고요. 펜션을 좀 마음속에, 물론 지금 연휴 기간이고 주말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뭐 혹시나 그 외곽에 있는 펜션이나 어디 뭐 민박이라도 있으면 야외에서 하려고 해도 시간도 별로 없었고 식사도 해야 되고 방도 잡아야 되고 저 이렇게 원활치 않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또 결국은 쏙딱이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됐는데 그래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고 또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우리 영웅님 첫 방송 LA 우리 방송의 첫 방송을 맡아서 진행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해서 열게 됐습니다. 네. 자 인사 좀 드릴게요. 한 곡이 지나가는 동안 많이 와 계셨는데 자 오늘 진희님 반갑습니다. 여수에 와서 여수에 와서 진희님을 또 안 뵈고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또 연락이 돼서 만나 뵙고 또 좋은 얘기 반가운 얘기 많이 나눴어요. 너무 즐겁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희님 은비령님 은비령이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올린 글들을 읽을 틈이 없어서 막 준비하느라고 솔봉이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박 이뻐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대박 이뻐니 자 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이님 오셨군요. 반가워요. 지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원히 사랑해님이네. 안녕하세요. 통토 얼른 집에 가서 집 얼른 들어가서 함께 할게요. 예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셨구나. 다시 통통 오드레빠니 그러셨어요. 전 지금 좀 위에를 읽고 있어서 자두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통통 반갑습니다. 자두맘님 김혜경님이 안 보이시네 또 오늘도 하늘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네요. 통통 반갑습니다. 황보혜민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 팅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입꼬리님 아 또 최스타에서 간판이시죠. 입꼬리님 반갑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까운 여수에 오셨네. 멀지 않은 곳에 계신가 봐요. 입꼬리님은 그러시구나. 카우걸님 안녕하세요. 세도님 안녕하세요. 통통 예, 카우걸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즐겁게 막 해드는 노래도 막 해드는데 오늘 또 쏙딱이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벌써 죄송하네요. 순천 지나왔었죠. 여수 오기 전에 바로 순천이었는데 아 순천에 계시는군요. 바로는 아니고 조금 그렇죠. 아주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리감이 순천에서 몇 분까지는 모르겠고 예, 멀지 않은 곳에 순천을 지나서 왔습니다. 그 순천에 계시는군요. 마음이 더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예, 거리가 가깝다 그러시니까.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은 제가 새벽부터 출발했어요. 6시 조금 못해서 천천히. 저희 집은 인천이니까 이렇게 뭐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차 밀리는 시간을 그리고서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뭐 휴게실도 많이 들리면서 꽤 시간을 지체했죠. 기름도 넣고 뭐 중간에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요? 여수에 간다고 커뮤니티에 커티에 올렸는데 또 진희님이 감사하게 또 연락 주셔가지고 여수로 오는데 진희님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너무나 반갑게 만나서 식사는 아쉽게 하지 못했지만 차 한잔 나누면서 아주 반가운 즐거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많이 좀 포근하시고 마음이 아주 넓으신 분 같았어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젊으셨고요. 자꾸 저보다 누나라고 강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나갈게요. 유문세 선배님 노래입니다. 소녀 전에 나갔죠.
소녀였습니다. 이문세 선배님 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곡이었어요. 예. 냥이 사랑님 오셨어요. 골프 냥이 사랑님 안녕하세요. 악당 개미똥님 예, 악당 개미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또 있네. 악당 팥쥐님. 어, 악당. 아, 앞에 악당이 갔네요. 악당 팥쥐님. 어,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딴따라 루디. 루디 들어오셨어요? 어, 제이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텅텅. 잘 지내고 있죠. 야, 이 시간에 들어오셨네. 어. 엄청 일찍 일어나신 거네. 아니면 아직 안 주무신 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이님 대박 예뻐니. 아, 친한 언니예요 팥쥐님은. 아, 그래서 앞에 우리 악당으로 가자 그래서 악당 악당.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악당 자매님이네요. 악당 자매님. 악당 개미똥님. 아, 이게 또 재밌게 이렇게 아이디를 지어주셨어요. 어, 샬로메님 어서 오세요. 샬로메님 반갑습니다. 아, 일이 늦게 끝나셨구나. 루디님은 저녁 밤에 일을 하시는데 오늘 늦게 끝나셨어요. 예, 밤에 일한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 하시나 궁금해하시겠다. 예, 운전을 하시는데 예, 많이 좀 피곤하신데 예, 고생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 이문세 선배님 노래 한 곡 더 전해드릴 거고요. 어, 홍역 선생님의 홍역 선생님 인문학 이야기. 예,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안타깝게 시간대가 6시 새벽 6시라서 좀 시간대가 아마 여러분들 청취하시고 또 유튜브로도 또 동시에 진행이 돼서 참여하실 수가 있긴 한데 시간대가 좀 너무 이르죠. 홍 선생님은 아마 낮 2시에 방송을 해서 3시까지 하실 건데 한국 시간으로는 또 새벽 6시부터 뭐 요즘 뭐 그 정도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날이 밝으니까 예,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세요. 첫 방송인데 여러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또 겸사겸사 이렇게 예, 인사드립니다. 예, 홍역 선생님 그 인문학 이야기 여러분 LA 우리 방송입니다. 루디님 아셨죠? 루디님은 그 시간에 어쩌면 또 청취하실 수 있으시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보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꾸벅 하셨네요. 아, 보리님? 예, 보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봄꽃잎, 봄꽃, 예, 봄꽃님, 통통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꽃님, 역시 꽃이 이름 들어가면 참 이뻐요. 아,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끊기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설정을 와이파이 다 번호까지 입력했는데 혹시 또 원활하지 않은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덤비 하늘이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웃기스려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네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눈알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황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 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속삭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노래였습니다. 옛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예, 역시 유문세 선배님 곡이었습니다. 예. 아, 로즈마리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도님, 여수 밤바다에서 실방하는 건가요? 밤바다는 아니고요. 여수에 왔습니다. 아, 여수에 와서 오늘 구경도 하고 또 여수에 계신 우리 진희님 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자, 신경숙님 어서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 기타 모닝과 폴링, 어우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신경숙님 기타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비령님, 비단결 같은 목소리 저 얘기죠. 아, 제가 엊그제까지도 옥구슬, 은쟁반의 옥구슬이었는데 또 더 좋은데요. 비단결 같은 목소리. 아, 진심이신 거죠? 은비령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웅님, 선생님, 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 식사하시기 전일 텐데, 또 따뜻하게 차 한잔 드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지금 막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나도 이선양님 계셨네. 옥구슬 목소리. 예, 맞아요. 나도 이선양이님. 예, 저 옥구슬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대박. 예. 청개구리님 반갑습니다. 예, 너무 부럽네. 여행 중이시니. 예, 어쩌면 또 오늘 지인님 만난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 가족 여행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여러분 또 이렇게 말고 사실은 마음은 제가 좀 착오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떠나야지 이게 평일날 떠나야 되는데 남들 다 쉬는 휴일날 이렇게 오니까 방도 없고 찾기도 힘들고 정말 어렵게 오늘 이 방도 구했는데 예, 좀 좋은 모습으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좀 민망함을 좀 전해드립니다. 아, 은비령님 춘천 오실 거죠? 아이고. 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 커티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서해까지 제가 아마 저는 기억이 대천까지만 그렇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천 한 100번 온 것 같은데 진짜 한 100번 온 것 같은데 옛날 그 만리포 대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넘어서는 안 와봤거든요 잘. 근데 사실 아주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이렇게 지나간 격이 있어요. 여수 해안도로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때 어떻게 간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그 길을 못 찾았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구경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들려서 내일쯤에 또 부산 쪽 남해니까 부산을 쪽으로 경유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포대, 뭐 동해안 해수욕장 그러다 보면 속초 거기서 다시 넘어가면 이제 고속도로 타고 미사리 쪽에 있는 고속도로로 이렇게 지나게 될 텐데. 춘천에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 은비령님이 예, 춘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춘천 들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예, 지금 기약 없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막 약속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안 되면 또 얼마나 또 제가 은비령님도 속상하시고 저도 약속이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아직 며칠 동안 이렇게 갈 건데 꼭 그쪽에서 연락을 드리고 상황을 보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그렇게 뵙도록 할게요. 은비령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디로요? 내일 부산.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서 하루 잘지 안 잘지 모르고 아무튼 부산을 가서 또 해야죠. 아니요.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목적지가 그냥 지역을 이렇게 지내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신경수님 부산 어디로 아마도 뭐 그냥 해안가니까 해운대 그쪽 이렇게 지나가겠죠. 예, 해운대 쪽으로 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쪽에서 또 여러분도 뭐 해운대 자주 가시겠지만 저도 몇 년 만에 또 몇 년 만에 찾아오면 되니까 사진도 한번 찍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진 찍고 제가 커뮤니티 올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 또 글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약 없는 가을 여행. 예, 맞아요. 곽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은수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카우걸님. 예, 청결님. 송정, 부산 송정도 좋죠. 저는 사실은 송정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꼼장어인가? 그것 때문에 송정 꼼장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좀 자그마하고 모양이 이렇게 원이 아주 예쁘게 그려지고 거기 푸드트럭 거의 뭐 샌드위치 아니면 커피긴 한데 그렇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송정을 더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기약 없이 미국행? 아, 로즈마리님. 예, 아닙니다. 어우, 미국을 그렇게 막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죠. 진희님, 세수님, 그 나랑 찍은 사진 올리지 마세요. 내일 올릴 건데 남자인 거 뽀록나요. 예, 진희님. 예. 아니 그 사진을 마스크를 안 내리셨어요. 이렇게 우리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안 내리셔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내일 올릴게요. 예, 마스크 쓰셨잖아요. 예, 진희님. 예, 오드리 헵번님. 송정이 아주 예뻐요. 예. 자, 우리 홍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영홍님, 홍 선생님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글 한 번만 더 써주세요. 끝나고도 댓글로도. 예. 새벽 6시. 새벽 6시.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후 2시. 오후 2시에 방송하시는 거고요. 그 우리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실 거고요. 첫 방송 LA 우리 LA인 우리 방송 진행을 하십니다. 진행자. 그래서 각 인사분들 모셔놓고 각 분야에 전명하신 분들과 인터뷰 그리고 음악과 이렇게 진행하실 건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홍 선생님. 예, 맞습니다. 봉권님. 목적지가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강원도 생각했었어요. 강원도. 근데 6시 조금 못 돼서 나왔는데 이미 차가 좀 많이 많아서 아예 모르겠다. 이쪽으로 반대로 가자 하고 틀은 게 서해대교 쪽. 네, 서해대교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쭉 내려왔죠. 대천까지 가봤는데 그 안 가본 데 가보자. 그래서 오다 보니까 여수 방향이길래 제가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아침 일찍 고인돌 휴게소라고 있더라고요. 고인돌 휴게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진도 한 장 올리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미련. 진희님 우리 다 미스코리아 출신 아니에요? 스페너님들 서울 방송 좀 해주세요. 서울 방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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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님은 자신이 남자라고 예. 그렇게 그러셔서 은비령님이 알았어요 오빠. 이렇게 했네. 자. 밤이 되면은 제가 이 노래가 원래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고 예. 그래서 한곡 전해 나갑니다.
예, 에릭 크립튼 노래죠. 예,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원더풀 투나잇 곡 전해갑니다.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김유경님 오늘 여행 가셨죠? 예. 지금 본 게 아니라 그 오전에 제 커뮤니티 올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끝나면 홍 선생님 방송은 여러분 찾기 이렇게 찾기 힘드시면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럼 바로 가기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 바로 쉽게 예 맞아 세월호 방송 서울 방송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 들어갈 수 있게 저는 그 시간 당연히 안 자니까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입꼬리 주스타님 입꼬리 주스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곽은수님 예 골프냥이 사랑님이 예 곽은수님 힐링 시간 되세요 이렇게 또 인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토퍼슨 곡 하나 나가볼까요? For the Good Time 이라는 곡입니다. 좋은 시절들, 좋은 추억들, 그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더 룩소스 I know it's over If our lives go on In this world We'll keep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ve some time To spend together There's no need to waste the bridges that we burn.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r heart and tend the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gainst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Time I'll get along. We'll find another, and I'll be here if you should find you ever need me. Don't say a word. About tomorrow or forever, there'll be time enough for sadness. Then you leave me,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Bab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drops blowing soft against the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Good.
good time. For the good time이었습니다. 세도니스. 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세드니스인데 세도니스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아, 그걸 또 수린이 눈치를 바로 치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가요로 넘어갑니다. 아, 이천영자님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예, 샬로메님 노래가 감미롭나요? 예, 예, 좀 속삭이다 보니까 감미롭게 예,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아몬 선배님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원래 그 밴드 출신의 아주 화려한 음악을 하는 팀이었죠. 마그마 시절에. 근데 개인 솔로로 부르시면서 곡을 많이 부르셨는데 저는 같은 하늘 아래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 한번 오랜만에 전해드려 나가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좋아. 가까이 그대 느끼며 살았는데 갑자기 보고 싶어. 그냥 그대 모습 만나게 될까. 혼자 밤거리를 헤매어봐도 그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보이는 것은 가로등.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렇게 문득 그대 보고 싶을 때 우리 사이 너무 멀어.
날에 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렇게 본 때 그대 보고 싶을 때 우리 사이 너무 멀어 보고 싶을 때 우리 사이 너무 멀어요. 예, 같은 하늘 아래라는 거였어요. 아마 이 노래는 여러분 만나고 이 노래도 처음 불러보는 곡이죠. 그죠? 같은 하늘 아래 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스카이님 어서 오세요. 비몽사 아 주무시다 일어나셨나요? 그러셨군요. 비몽사 뭐. 예, 반갑습니다. 뭐 차 한잔 드시면서 정신 좀 조금 맑게 좀 차리시고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오빠? 어디? 저 못 봤어요. 언제? 진이님이 저한테 오빠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한 거 맞아요? 그럴 리가. 아, 꼬꼬님, 와, 여수에서 반갑습니다. 혹시 꼬꼬님 여수 쪽 아니시죠? 그러신가? 예, 그러고 보면 전국에 다 계시니까 나중에는 정말 재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럴 것까지 소통이 안 됐는데. 에이? 세돈 오빠 왜 그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 오빠라니. 아,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그렇게 안 불러주다니. 아, 꺼꺼님 여수신가 보다. 여수네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 예쁘고 아름다운 곳에 사시네요. 정말 뭐 한강이든 어디든 뭐 호수든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다 이쁘죠. 이쁘기는. 근데 여기는 위에 케이블카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사실 여수대교, 그러니까 돌산대교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전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림인데 사진인데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야경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처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방 찾으려고 근처를 삥 돌면서 본연이 이제 바퀴를 보겠는데 딱 내려서 걷고 뭐 그런 시간은 사실 오늘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창밖에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와 정말 정말 예쁘다. 정갈하고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쁜 동네입니다 정말 여수는. 아, 꺼꼬님하고 진이님은 여수에 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경쾌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한 곡 전해 나가보죠. 이 노래는 언제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이거 바로 시작하는구나. 노래 누르자마자. 예. 웃는 여잔 다 예뻐라는 곡입니다. 김성호, 그러니까 회상을 불렀던
산울림 해상 말고요. 예, 봄꽃님 여행하시면서 좋은 풍경을 마주하시며 커피 한 잔의 여유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봄꽃님. 아, 이 이름도 예쁜 봄꽃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산울림의 회상이 아니고요. 또 같은 제목의 회상이 있어요. 김성의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른 김성호 선배님 곡이죠. 웃는 여잔 다 예뻐 라는 곡입니다. 왜 이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예뻐 아마라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언제부터 그랬는지 복잡한 거리가 좋아지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네 친절하게 웃음 짓는 귀여운 소녀와도 마주치며 나는 어쩔 줄 모르고 가슴만 두근거려 오오오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예뻐 아마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이 느껴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쓸쓸하네 꽃다발을 보내주는 여인도 나에게는 없지만 왠지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그리워져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예뻐 아마라도 사랑할 때가 됐나 감사합니다. 웃는 여잔 다 예뻐 라는 곡이었습니다. 김성호님 곡이었고요. 자, 깜장푸들님 김승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희님 네, 반갑습니다.
깜장푸들님. 예. 아주 아주 귀여운 또 닉네임이시네요. 아, 혹시 예, 열심히 또 인사해 주고 계시는데 순이님, 예,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스패너 괜찮으시면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예, 순이님 스패너 가능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또 가능하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인님 수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깜장푸들님, 예, 감사드립니다. 귀한 후원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깨깨기 인사드려야 되는데 좀 깨깨기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런 날은 제가 잘 초대를 안 해요. 예, 저는 깨깨기랑 같이 꼭꼭꼭 하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꽃잎, 예, 깜장푸들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 예, 꼬꼬님, 예, 저 여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나갔었어요 이렇게 지나, 예,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쓰지 않고 이렇게 쭉 그냥 지나서 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지나갔으니까. 예, 근데 내린 거 내려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거 처음이었고. 근데 제가 여수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 지날 때쯤이 새벽이었거든요. 잠깐 세웠었네요. 자판기 커피를 빼먹으러 이렇게 잠깐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잘 안 보였는데 바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가 어느 지점 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개가 많이 꼈는데 그쪽 가만히 쳐다보다가 뭐가 좀 하얀 나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뭐 이렇게 던졌나 예, 소리를 질렀나 그랬더니 예, 외가리라고 그러나? 외가리? 예. 아무튼 외가리 맞죠? 하얀 다리 긴 학보다 작은 학이죠? 학 진짜 제 눈에 보이는 수천 마리가 훌쩍 올랐다가 하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얀 커다란 학들이 훌쩍 올랐다가 다시 나무에 차 내려앉는 꿈 같은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여수를 느꼈었죠. 여수 오기 전이죠? 거기가 근데 여수 오기 전인 것 같은데 백로 예 백로 백로야 백로 예 그때 한번 왔던 기억이 나네요. 별가람님 안녕하세요. 별가람님 반갑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청파님 감사합니다. 조용필 상처 듣고 싶습니다. 예, 조용필 상처. 예, 조용필 선생님의 상처. 개조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나이요. 나이 아 제가 예. 예. 김승현님 예. 예, 계신 분 나이 제 나이를 다 아는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한 통속이 통통 가족이 되시면 다 20대거든요. 예.
25살이 제일 많고 26살도 있고 24살도 가끔 있고 그런데 뒷숫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한 27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저는 27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그걸 물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처음이라서 예.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전부 다 이게 20대 자기 그 예. 이게 뒤에 붙여서 20대고요. 예. 그걸 물으신 건 아니시니까 오늘 처음이시고 예. 저는 68년생입니다. 잔나비띠, 원숭이띠예요. 예. 자, 청파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용필 선생님 곡 상처. 밤이지만 제가 이 밤이 아니라 이 상황이 평소처럼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조금만 내려서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 바람이 잠안들인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잡아야 하니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에 영혼자 맞습니다. 상처 조용필 선생님 곡 중에 전해드렸습니다.
아, 순이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공연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용필 노래 가능해요. 예. 조금 내려서 했어요. 원큐라면은 소리를 아무래도 많이 지르게 돼서 오늘 조금 내려서 했습니다. 예,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백만송이 장미, 장미 향기를 격하게 말 안아드릴게요. 야, 멋진 예, 또 글을 써주셨네요. 꽃장미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청곡 연인, 예, 연인 어느 분이 신청하셨죠? 조유정님, 예, 어서 오세요. 처음 입장합니다. 예, 조유정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처음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들어오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인사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조유정님 반갑고요. 별가람님, 예. 이 연인이 승기 형 노래 맞죠? 한승기. 예, 맞죠? 그렇겠죠. 예, 별가람님의 신청곡 전해갑니다. 예, 맞네요. 전해갑니다.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찾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Thank you.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맘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 감사합니다. 예. 연인 신청곡 중에 전해드렸던 곡이고요. 어? 하루라도 여미슬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별가람님 청곡 중에 전해드렸던 곡이었어요. 연인이었습니다. 예. 다음 실방을 좀 이렇게 이거보단 좀 더 이렇게 여행 중에는 역시 실방을 시원스럽게 못 전해드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저 홍 선생님 방송 제가 끝나면 커뮤니티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 전에 저희 새벽 6시 전에 커뮤니티 글을 올리면서 바로 가기를 이렇게 좀 걸어놓을 건데 6시라 제가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는 한번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홍영우 선생님 서울 방송 LA 서울 방송 첫 방송이십니다. 네, 인문학 이야기 홍영우 선생님의 인문학 이야기 타이틀이고요.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이 오빠 사랑 그만. 예. 아니 나드이선양이님 무슨 진이님 살포시 만져보셨네 이거 무슨 이건 성희롱인데? 아유 너 심한 농담을 만져보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와락 제가 허락도 없이 와락 안았습니다. 나비 나비 보기만 하신 것 같은데? 예, 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와락 안 왔고요. 오해세요. 팔에 나비를 보셨다고. 예, 나비 선생님 오해세요. 만지지 않으셨어요. 나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있으니까 까맣게 뭐가 얼룩덜룩 있으니까 저 뭐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실 지니님이 처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예 이거 나비입니다. 그리고 대왕나비고요. 이래저래 해서 대왕나비의 뜻을 좋아합니다 했더니 여러분이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라이브 통해 나비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예쁜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좀 자연스럽게 오늘 그 이 얘기를 진님하고 아주 재밌겠는데 우리 라이브 통해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한통속이라는 이름도 그리고 통통이라는 이름도 한통속은 지금 이제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푸른하늘님이 얘기를 꺼내줘서 처음에 이제 통통을 그 오드레파님이 통통 이렇게 했는데 푸른하늘님이 아 전부 다 한통속이네 그래서 이게 또 한통속이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진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우리 뭐 만들려고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가 좀 되고 이렇게 뭐 올라가고 예,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참 분위기 너무 좋다. 채창 댓글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색을 냈지요. 나비 보면서. 그 저한테 그 나비 올라가는 거 제가 물어봐서 그런 거예요. 예. 아 인정합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하얀 나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전해드렸던 하얀 나비랑 조금 다르게 전해드렸어요. 뭐 노래는 늘 똑같지만 그때그때 뭐 다 조금 상황적으로 좀 다르게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좀 기분이 업됐을 땐 같은 노래지만 좀 신나게 어쩔 땐 좀 잔잔하게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꼬꼬님 감사합니다. 계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밀린 깨깨기 감사는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모아서 인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순이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도 지각하셨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예, 뒤늦게 좀 들어오셨네요. 오늘 대화도 좀 하고 노래 많이는 못했어요. 예 다음에 좀 더 많이 좀 더 신나게 좀 더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곡으로 더 할게요. 오늘 처음 오셔서 이렇게 그래도 댓글로 인사 처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인사를 같이 드릴 수 있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지금 스팬으로 진희님, 지혜님 그리고 순희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원래 김혜경님도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스팬해 주시는데 오늘 김혜경님은 김혜경님도 서해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예. 좀 여행을 가족 여행을 이렇게 떠나셨어요. 뭐 지금 같이 계시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김혜경님도 오늘 스페너 해주신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좀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연휴 기간이나 주말에는 역시 제가 좀 이렇게 편한 데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점이 있네요. 제가 갑자기 떠나서 그래요. 제가 미리 좀 알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렇게 여수에 진님 계시고 뭐 춘천 쪽에 은비령님 계시고 그럼 어디 갑니다 좀 미리 좀 뭐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못해서 그럼 좀 도움도 좀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 좋아요 뭐 거기 노래 시크 해도 될 걸 평일 날은 좀 되겠죠 평일 날은 예 예 아 그래요 꼬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군요. 꼬꼬님은 지역이 어디시죠? 서울. 아 여기. 아까 얘기했지. 제가 근데 여수 여기 지리를 모르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더라? 아까 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가? 아 꼬꼬님은 자주 들으셨는데 밖에서만 자주 들으셨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만성리 아 예 지금 여기가 여수 만성리랍니다. 꼬꼬님 어디세요? 종포 예 진희님이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예, 가까운 데인 거죠. 그러니까 돌산 갓김치 먹어봤어요 오늘. 예. 아 예. 꼬꼬님 감사합니다. 그럼 꼬꼬님 그러면 이렇게 또
아, 감사했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저기 정보란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어,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저 가로 열고 꼬꼬님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그럼 제가 내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갑니다. 내일. 지금 여수만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었었는데 예. 어, 오늘 진이님 뵙고 좀 시간이 좀 얘기를 길어져서 어, 그 늦은 시간에 여기 오게 된 거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 만성리고요. 어. 거리가 제가 어딘지 모르니까 예.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그래서 어, 내일 여기서 체크아웃 하면서 거꾸로 또 처음 좀 어색하겠다 꼬꼬님. 진님하고는 워낙에 글도 많이 쓰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만난 건 처음이지만 예. 그럼 내일 전화 드릴게요 꼬꼬님. 예, 남겨주세요. 예. 그래도 여수에 계신데 한번 뵙고 뭐 식사가 됐든 식사가 안 되면 저희는 사실 예,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말씀해 주셔서 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식사는 저희는 거의 일어나서는 안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식구 모두 다 습관이 돼서 네. 차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예, 꼬꼬님 내일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도 모르다가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일 예, 연락드릴게요. 꼬꼬님 예, 남겨주세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자 박은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드리는데 끝나는 인사드렸는데 예, 들으셨네. 자 꼬꼬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오늘 진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여수 처음 또 이렇게 와서 스쳐 지나간 거 빼고 처음 와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늦은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어, 주무실 때 꿀잠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그죠?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꿀잠 드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 미련이 남아서 혹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새벽 6시에 우리 예쁜 홍 선생님 홍영 선생님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가기로 설정을 해놓을 거고요. LA 서울방송 라디오 어, 진행을 내일 첫날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셨어요. 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사한 일이고 멋있고 어, 아마 얘기도 되게 재밌게 진행될 것 같은데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능하신 분 오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수 꼬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이브 통이님, 오, 예, 오셨군요. 예, 부산 오면 송정. 예,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예, 라이브 통이 오셨어요. 처음처럼님. 처음처럼님. 예, 제가 처음처럼 오시면 술 생각도 나고. 예, 반갑습니다. 양산. 양산이시고요. 어, 자주 가시고요. 갑자기 딱 들으면 지역 어디 어디가 사실은 잘 딱 안 떠오르는데 아 부산 쪽이시고요. 나중에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더 친해지면 어쩌면 동행을 이렇게 저랑 하시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공연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좀 더 많이 나중에 코로나 좀 안정되면 좀 더 많으신 분들 이렇게 모여서 시간 되신 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바로 그냥 또 공연도 열고
아,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아까 지니님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유튜브에서 만난 사이지만 예, 유튜브에서 만난 사이지만 유튜브는 제가 예전에 활동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활동했을 때 만나고 실제로 만나고 그때는 팬이 되는 조건은 직접 노래를 듣고 좋으면 팬이 되고 그리고 얼굴 보고 친해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이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렵다고 사실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글로 저는 그, 여러분 글로 만나는 거고 저는 화면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또 얘기가 잠깐 빠졌지만요. 중요한 얘기라서 저는 나중에 꼭 여러분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왜? 지금 글이란 또 억양도 있고 말씀하실 때 표정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끊음도 있고 정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글로만 보니까 좋은 의미의 오해도 있고 좀 안 좋은 의미의 오해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좀 소통이 더 가능해지는 시간이 되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나는 게 뭐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무명 가수죠.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신인 가수와 같은 입장이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뵐 수 있는 분 뵙고 뭐 이런 걸로 오해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도 여럿이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거고 또 오해는 풀면 되고요. 네, 그래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자, 오늘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오늘 지금 또 막 듣게 노리신 분들이 계셔서 자 다른 때가 되면 지금부터 조용히 하면서 막 신나게 막 몇 곡 더 하고 막 같이 놀 텐데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요.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행이라는 곡입니다. 마지막 멘트 말씀드리면서 이 노래가 훅 떠올랐어요. 동행 전에 나가죠. 여러분 편한 잠 편한 밤 되세요. 굿잠 되시고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드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 지난 게 빈밤을 호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이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한 시간 김세돈의 라이브 통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만 어? 어디 갔어? 네, 주무셔야 되니까 좀 조용한 곡을 한 곡, 편한 곡을 한 곡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기타 노래 너무 멋지시다고 또. 왕비맘님, 왕비맘님. 언젠가 본 적 있어 들어와 봤는데 기타 노래 너무 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봄꽃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봄꽃님 샬롬님 모두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박 이뻐. 은지님 빠이. 아, 왜 은지님한테 빠이? 오늘 친해지셨나 보다. 순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돈님 예, 오늘 스패너 또 맡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순이님 고맙습니다. 대박 이뻐님 꽃장미님 이 밤에 단밥 먹고 싶다요. 꽃장미님 지혜님 단밥 되세요. 왕비맘님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제가 아쉽지만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거니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장푸들님 우왕 우왕 닉네임이랑 너무 어울리는데 우왕 감사합니다. 오드리 햇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음 실방 때 꼭 봬요. 꼬꼬님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꼬꼬님 내일 제가 전화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꼬꼬님 은비령님 바이바이. 네. 은비령님 연락드릴게요. 아직 오늘 내일은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좀 그 다음에 아마 그 일정이 그쪽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은비령님 감사합니다. 나도 있어 냥이님 냥냥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나도 있어 냥. 깜짝푸들님 편안한 밤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다음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인사드릴게요. 같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소일봉이님 한통 속에 오신 모든 분들 굿밤 되세요. 골프님 아 또 인사 열심히 해주시고 꽃장미님 들썩 신난다. 신인 세도로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한거 맞아?
정식으로 했네. 예, 이 안에서 제가 오빠 할게요 그냥. 예, 그래 저도 편한 것 같아요. 지니님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멋진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 예쁜 눈망울로 처음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설레이는 마음, 우리 저 그런 에로스적인 게 아니니까 아가페적이고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저도 티 안 내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되셔서 고맙습니다. 지혜님 감사했어요. 스페너 또 너무 감사드려요. 지혜님 글도 잘 쓰시고 여미슬님 아 오늘 대단히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드리 햇반님 오반님 텅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있은 양이님은 골프 양이 사랑님하고 아니면 좀 세인 사람인데 이렇게 특별해 보이죠? 같은 양이 그래서 그런가? 예. 왕비맘님 야, 오늘 아쉽지만 다시 한번 또 예. 다음에 봬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저는 조금 위에 걸려서 읽고 있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예. 혹시 또 놓친 분 계실까봐. 은지님 예 그러셨군요. 지금 맨 뒤에 계셨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이고 송린 홍린TV 이순환님 지금 들으신 거예요 혹시? 안녕하세요 하신 거 보니까 아 지금 들으셨나 보다. 마지막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인사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자 오늘 세이님도 들으시면 지금 안 계시셔서 어 방가랑님 네, 별가랑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린TV 네, 이순환님 그리고 세이님이 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오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들어오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아쉬워졌잖아요. 어떻게 여행 가셨구나. 네, 지금 여기는 여수예요. 여수입니다. 네. 우리 저 일산 가서 한번 뵙기로 했는데 이소라님 그 김세동 라이브 통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오른 상단 오른쪽에 이렇게 한번 쫙 넘기면 오늘 여기 꼬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보란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로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일산 갈 때 연락드리고 그렇게 뵐게요. 아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차 한잔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니까요. 초대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에 일산에서 뵐 수 있으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남겨주시고요. 나도 이선양의 진이님 홍린TV 네. 그러셨고요. 다 드렸나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지금 남아계신 분들 계시니까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자, 편한 밤 되시고 굿잠 되시기 바랍니다. 통통.